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도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장비는 케타 M313D 가변 굴삭기입니다. 이 장비는 우리한테 왜 들어오냐면은 집게 라인을 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케타 장비가 우리도 보니까 처음에 쉽게 생각했는데 집게 라인을 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소비자들이 안 다시거나 그 고정식을 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뭐 간단 일반 장비하고 똑같다 생각해서 이렇게 뭐 차를 입고시켜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뭐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 그 생각 이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이 케타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집게 라인을 달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장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타 장비에 라인이 달기 어려운 거는 전부 다 비례제어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자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옵션 포트가 전혀 없습니다. 메인 컨트롤 밸브에 직렬식으로 되어 있는데 옵션 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컨트롤 밸브를 한개 달았습니다. 네, 컨트롤 밸브 한개 달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서 P를 빼느냐, PT를 어떻게 빼내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죠. 숙제였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뺐습니다. 네, 여기서 T자를 빼서 P로요. 우리가 추가로 장착된 컨트롤 밸브에 P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네, 하여튼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빼서 기존의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을 하면 집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회로상으로 보면 그게 간단한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착 위치는 요 캐빈이 있고, 네, 부음 작업 장치가 있고, 센터 조인트 세이 모터가 있고, 여기에 직렬형 메인 컨트롤 밸브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작게 우리가 밸브를, 4분의 3짜리 밸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밸브는 저희들이 뭐 특별히 좀 제작했습니다. 주문을 해서 저희들 사양에 맞게, 공간 활용도에 맞게 제작을 했습니다. 제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상단에 파이러트 제어식으로, 4분의 1 파이러트 제어식으로 이렇게 제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장착하고 나서 커버를 닫으면은 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기존의 라인에는 보면은 작업 장치에 브레이크 라인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랑 네, 헤드라인까지 다. 이건 헤드라인이 아니고 옵션으로 끌수 있도록 버킷 실린더에 같이 병렬로 연결해 둔 거고, 여기 보면은 좌우에 브레이크 라인이 되어 있죠. 브레이크 라인은 한 방향만 T가 공급되고 한 방향은 무조건 T로 빠지기 때문에 브레이크 외에는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양방향으로 저희들을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네, 기존의 라인은 추가로 뭐 설치하는 것 없이 기존 라인 그대로, 브레이크 라인 그대로 저희들을 활용한다는 거, 네,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구성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악셀 페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브레이크 페달, 그리고 요 케타라고 적혀 있는 게 가변 페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커버를 벗겨놓은 게 브레이크 페달인데, 그 옆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스위치를 두 개를 설치합니다. 집게 전용 페달입니다. 전기식이고, 이렇게 지금 내부는 저희들이 결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캐빈 요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캐빈이죠. 캐빈 하단 부분에 요 단독솔 밸브를 두 개를 설치를 합니다. 하나는 집게 오므림용, 하나는 집게 펼침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석에 페달을 밟으면은 앞에 걸 밟으면은 이쪽, 뒤에 걸 밟으면 또 반대쪽으로 해서 집게가 온오프 될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페달을 밟으면은 금방 설명드린 대로 단독솔 밸브를 예자를 시켜서 바이러트 압력을 네, 여기로 컨트롤 밸브 요 포트로 집어넣죠.
요 포트로 펼침용, 오므림용 이렇게 집어넣어서 고압이 찍게 주로 가는 원리인데, 이 장비가 또 브레이크도 때려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다 삼방벨브 하는 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집게를 쓸 때는 여기 마찬가지로 요 방향을 요 T쪽으로 돌려야 되죠. T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집게를 쓸 때만 지금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집게가 되도록, 리턴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삼방벨브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구성을 보면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는 페달, 그리고 단독 솔밸브, 그리고 여기 삼방밸브, 그리고 여기 메인 컨트롤 밸브, 그리고 배선, 뭐 이런 게 주 구성품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배선 연결이라든지 파이러트 이런 거는 기존 그 매뉴얼대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캐타 06 예, 찍기 라인을 달 수가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주변에 캐타 장비 찍기 라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또는 장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네, 호수가 잘 좌우해서 네, 꿈틀꿈틀 거리는 게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은 찍기를 달아보나마나 무조건 작동이 잘 되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차주분 모습이 계시고, 네, 이렇게 해서 캐타 313 찍기 라인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주식회사 두인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